원기둥을 그리는 거에도 대해서 설명할 건데, 원기둥은 많은 분들이 많이 틀리는데 되게 간단한 이유에서 틀립니다. 그게 조금만 고민만 하면 안 틀릴 수 있는데, 그런 진짜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틀리는데 그것만 조금 집어주고 이론적으로 원기둥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기둥을 그리려면 일단은 정원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원이라면 컴퍼스가 있으면 이렇게 컴퍼스로 정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컴퍼스가 없다면 원을 뭐 이렇게 여러 번 가선 스케치를 이렇게 해봅니다. 가선 스케치를 이렇게 해보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여러 번 끄으면 정원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지점이 있겠죠. 거기를 조금씩 다듬어 가지고 진선으로 지워도 가면서 만들어주면 정원과 비슷한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종이를 돌려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한데. 사실 이렇게 그려야죠. 정원 같은 경우 그릴 때 아니면은 뭐 원형자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엄청 큰 컵이나 물통 같은 거를 대가지고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숫대야를 대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대서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를 지금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 정원과 비슷한 형태가 계속 따듬으면 나오겠죠.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타원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타원을 그리려면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수치화시켜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뭐 제가 타원 요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막 타원 그리는 법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인테리어 영상들도 찾아보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들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타원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가. 근데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찾아봤는데 그런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되려면 정사각형 안에 딱 들어와야 될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을 틀리지 않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려봅니다. 정사각형처럼 보이게 가로세로 크기가 맞게 이 정사각형을 X자로 끄으면 서로 대각선 점끼리 연결해주면 중심점이 나오겠죠. 무게중심이 나올 텐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나올 텐데 여기서 또한번 십자로 수직수평 십자를 그어줍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정사각형 4등분이 된 형태가 만들어졌죠. 대각선을 3등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3등분보다 약간 조금 더 크게 어느 지점을 잡아가지고 요 꼭지점과 이거를 연결해줍니다. 이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각이 생겨버렸죠. 각이 생기지 않게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연결 완만하게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3분의 2 지점, 여긴 3분의 2 지점보다 조금 더 크게 잡혔네. 여기와 3분의 2 지점보다 약간 더 크게 설정을 해가지고 경사각을 약간 둥그스름하게 원만하지, 극경사가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여기도 3분의 2. 얼추 뭐 완벽한 원은 아니더라도 얼추 나름 뭐 이런 식으로 정원과 닮은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원기둥을 그리려면 사전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 정원을 그렸죠. 지금은 정원에서 약간 이 정원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측면은 아니고 완전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보이겠죠. 완전 정면에서 봤을 때랑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랑 요 사이 단계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저희가 투시를 배웠던 것처럼 정사각형인 형태를 약간 측면에서 본다면 가로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세로의 크기가 약간 줄겠죠. 이렇게 가로 세로 크기가 세로 크기가 좀 작아진 상태의 타원을 똑같이 방금 정원을 그렸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3분의 2 지점보다 약이 지점이겠죠? 약간 크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둥글게 이런 식으로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타원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여기가 한
여기가 요런 시점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요런 시점이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틀어가지고 한 요런 시점으로 볼때 어떻게 되겠냐 하는 점점점점 틀어가지고 중국엔 요런 시점까지 그릴 겁니다. 가로폭은 그대로고 세로폭만 줄어든 그런 형태를 그린 다음에 사각형을 동일하게 그리면 되겠죠? 사각형의 크기가 조금 똑같아야 보기가 편하니까. 빨리 그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타블렛 잡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3분의 2 지점을 선택해놓고 계속 주의하는 점은 여기가 완만하게 각이지지 않게 이걸 둥그려야 됩니다. 한번더할수 있나? 뭐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주의할 점은 각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 진짜 예각에서 본 시점. 뭐 이렇게 그려주겠죠? 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비슷한데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곡선을. 예전에 저도 이렇게 그렸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완만하게 약간 각이 여기 중심각이 여기는 둔각이라서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는데 여기는 예각이라서 경사지게 이렇게 그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렸었나? 이것도 한 방법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리든 뭐 정면 시점부터 약간 측면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자에 가까운 시점까지를 골고루 그릴 수 있어야 원기둥을 원활하게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둥을 그리고 잘 그리려면 입체적인 시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고 측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인데 이게 원기둥의 형태와 관계 있거든요. 이제 원기둥을 그려볼 건데 원기둥을 그냥 아무 원기둥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렇게 뭐 짤막한 원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긴 원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다뭐다 원기둥이니까 진짜 더긴 원기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원기둥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것 들을 여러 시점을 한번 그려내려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을 잡아야 앞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거고 이런 게 설득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원기둥의 형태를 그리기 전에 일단은 원기둥의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친 형태의 직사각형이라 해야 되나? 1대 2 정도의 형태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뭐 위에서 보면은 정원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분석을 한 채로 원기둥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기본적이라면은 측면에서 좀 많이 본 시점에 원기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대로 원기둥의 가로 세로 폭을 결정하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전체적인 크기부터 원래 결정해야 됩니다. 한요 정도 되는 원기둥을 그리겠다. 크기 먼저 결정하고 어느 시점으로 보일 건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겠죠. 저는 윗면이 조금 얇게 보이는 그런 원기둥의 시점을 결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중심을 결정 짓고 당연하게도 가로 세로 폭은 상하대칭 좌우대칭해야 되겠죠. 윗면이 다 그려졌다면 아랫면을 그려야 되는데 옆면을 그리기 전에 아랫면을 그릴 때는 자가 있으면 자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라면은 그냥 이렇게 수직선을 쭉 그어줘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아랫면을 그리면 되는데 정확하게 그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적정한 위치?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1:2의 비율을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요 폭을 한 번, 두 번 정도, 한 요 정도 되는데 옆에서 살짝 봤기 때문에 좀 줄겠죠? 윗면이 조금 줄 거니까 이거를 도식화를 해보면 너무 큰가? 이거를 거의 옆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이 원기둥을 한 요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1:2의 형태. 윗면을 바라보는 시점은 한 요 정도 각이 생길 것이고 아랫면을 바라보는 시점은 요 정도 생길 것이고 일정 구간에서 요 두 개의 크기 차이를 비교를 하면 윗면의 세로폭은 한 요 정도 크기로 될 것이고 아랫면의 세로폭은 한 요 정도 크기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위에 타원의 형태는 요렇게 느껴질 것이고 아래 타원의 형태는 요런 형태로 인지가 되겠죠. 폭이 똑같다고 치더라도 약간 더 부풀어 있는 형태, 세로가 조금 더 부풀어 있는 형태로 인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멀어졌으니까 크기는 폭은 좀 더 줄겠지만 세로폭은 좀 더 늘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원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둥의 형태가 아랫면 자체는 약간 더 세로폭이 조금 더 넓어서 정원과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지하는 원기둥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것인데 위에가 조금 더 얇고 아래가 좀 더 두꺼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1이라면 한 1.8, 1.7 정도의 크기가 설정이 된 채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의 시점에서 윗면이 조금 더 가깝고 아랫면이 조금 더 멀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가깝고 여기가 좀 더 멀기 때문에 크기는 크기 원근법에 의해서 조금 더 아랫면이 작아지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도시가 조금 많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지만 아래 윗면만 그릴 수 있다면 원기둥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그렸는지 이해하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옆면과 아랫면이 연결되는 부위가 각진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랫면을 그릴 때 그냥 사실은 아랫면을 안 그리고 그리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밑에 이렇게 아랫면을 그리고 타원의 형태를 그리고 연결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그려도 뭐 잘 그리면 상관은 없는데 간혹 이렇게 각지게 이런 형태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각이지면 원기둥 안 같아요. 이거를 위아래 상하대칭으로 그린다고 치면 이런 형상이 되잖아요. 마치 카레빵맨처럼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생긴 거는 그리는 거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기둥 옆에서 본 시점 약간 측면에서 윗면도 살짝 보이지만 측면에서 본 시점을 그려봤고요. 약간 더 정면에서 본 시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윗면이 3등분 이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징적인 거라서 느낌이 중요합니다. 원기둥의 윗면을 그리고 이렇게 윗면이 많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측면은 원기둥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좀 줄 겁니다. 아까 전에 한 요 정도의 높이였다면 요 정도의 높이였다면 이거보다는 많이 준 형태로 그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눈에서 더 멀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인데 조금 더 이 사람 입장에서 앞모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옆면의 형태가 많이 보이진 않겠죠. 옆면의 형태가 이 정도밖에 안 보이겠죠. 윗면의 형태는 이만큼 보이는데
거의 뭐 반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면이 한 요 정도니까 아랫면이 한 요 정도 되는, 아까 말했던 대로 세로 폭은 조금 더 넓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의 원기둥 형태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정면 시점에서 본, 이거를 조금 더 정면 시점에서 본, 이런 시점에서 보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윗면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옆면은 윗면이 보이는 각도보다 더 적어지고 아랫면과 윗면이 겹쳐지는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 윗면의 범위가 요 정도, 아랫면의 범위가 요 정도라서 아랫면과 윗면이 겹쳐지는 형상의 원기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윗면이 많이 보이는 시점이니까 거의 정원과 닮아지는 형상의 윗면의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사각형, 정사각형, 완벽한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한 요 정도의 잘린 형태의 정원은 아닙니다. 정원처럼 그리면, 컴퍼스로 그냥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귀찮다고. 그렇게 그리는 가르치는 학원도 있던데, 그거는 뭐 그렇게 돌려버리는 게, 이렇게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를 이런 데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원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그려내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답이냐 아니냐로 따졌을 때는 그건 정답은 아니죠. 정면에서 보지 않는 한 정원은 아닙니다. 원기둥을 가로폭이 조금 세로폭보다 더 넓은 그런 타원을 그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방금 봤던 대로 아랫면의 크기가 윗면이랑 조금 겹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심축은 똑같이 유지를 하되 중간 정도를 여기로 잡고 타원을 하나 더 그려주면 됩니다. 아랫면은 조금 더 정원과 가까운 형태의 원을 타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어느 정도 겹치게, 크기는 많이 줄게, 한 요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시점의 원기둥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처럼 보일 것이고, 정면에서 본다면 정원처럼 보이겠죠.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시점 때문입니다. 어디서 원기둥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기둥의 다양한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